안녕하세요, 또다트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레미 CF의 요 카이트 플리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희 카이트 플리커는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쳐도 멀리 날아가고, 그리고 이렇게 쳐도 멀리 날아갑니다. 근데 칠때 여기를 치는 것보다는 더 멀리 날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, 정확히 여기를 치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. 자, 그러면 날리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요 밑에 있는 변이 요 위에 있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고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펴주세요. 자,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. 자, 만약에 오른손잡이일 때는 요 꼭지점이 요 선에 오도록 해서 이렇게 접고, 그리고 만약에 왼손잡이일 때는 요 꼭지점이 요 선에 오도록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근데 저는 오른손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이 요 선,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렇게 이거와 반대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지금 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접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변, 자, 이렇게 접은 부분,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요 가운데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. 자,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다가 하면 됩니다. 아니면 뒤에 이렇게 봐서 해도 되고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뒤로 접으면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냥 접어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요 선에 따라서 앞으로 한번더 말아주듯이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, 자, 그리고 요 선, 요 변이, 요 선, 요 선에 따라서 요 변이 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, 자,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선에 따라서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까지 접었다면 이제는
요 부분에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자, 요 부분을 요 선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, 자, 이번에는 요 부분에 요 꼭지점에서 시작하고, 그리고 요 선이 요 선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요 변과 요 선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부분이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,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뒤집으면, 자, 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원래는 이거였는데 안으로 안 보이도록 접어서,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이 부분을 피고, 그리고 여기도 피고, 이번엔 이 선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고, 다시 이렇게 앞으로 접고, 그리고 이번에는, 자,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. 제 포켓에 벌려서 이 부분이 포켓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이렇게 얇게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날리는 방법은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쳐서 여기를 이렇게 날려도 되는데, 근데 좀 더 잘 날리는 방법은 요 변에 이렇게 쳐서 날리는 게 좀 더 잘 날아갑니다. 자, 어때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 읽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